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바이 TV 팡팡 노래 교실 김양미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 네, 오늘의 첫 곡 진성 씨의 노래죠. 못난 너 실바. 남 속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 두 다리 뻗고 찰차니 자식 낳았다고 미역국듯이 생각나지도 않더냐. 무엇을 주워 먹고 그 몫을 심보냐. 숫덩이 같은 인생아. 1 더하기 1이니 그리 가르쳤건만 구구단 밤에 배웠더냐. 못난 노 좋다. 아이고. 자, 우리님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행복하셔야 돼요. 2절 7번. 남 속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 두 다리 뻗고 찰차니 자식 낳았다고 잔치 버리신 애비 생각나지도 않더냐. 무엇을 주워 먹고 그 몫을 심보냐. 숫덩이 같은 인생아. 올바르게 살라고 그리 가르쳤건만 속이에 경일기냐. 못난 노 한 번 더. 남 속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 두 다리 뻗고 찰차니 자식 낳았다고 잔치 버리신 부모 통곡 들리지 않더냐. 무엇을 주워 먹고 그 몫을 심보냐. 숫덩이 같은 인생아. 올바르게 살라고 그리 가르쳤건만 속이에 경했기냐. 못난 노 박수. 네, 우리님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신 거죠? 오늘도 향미와 함께 정말 아주 많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거다 하시는 분들만 무릎 두 번 박수 두 번 한 번 더 시작. 무릎 두 번 박수 두 번. 어이구 잘하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것들, 행복 갖고 싶으세요? 행복을 훅 잡아서 어떡해요? 안아줄까요? 아, 무릎 두 번 박수 두 번 행복 잡아. 아, 한 번 더. 무릎 두 번 박수 두 번 행복 잡아. 아,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뭘 잡아볼까요? 맞아요. 건강이 제일이잖아요. 무릎 두 번 박수 두 번 건강 잡아. 아, 같이 살자고요. 같이 살자고요. 한 번 더 갈까요? 시작. 무릎 두 번 박수 두 번 건강 잡아. 아. 자, 이번에는 뭐? 그렇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돈도 있어야 돼요. 돈. 네. 무릎 두 번. 이 돈은요. 이제 벌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갖고 있는 걸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잘 잡으셔야 돼요. 가봅니다. 무릎 두 번 박수 두 번 돈 잡아. 저는 왜 이 목소리가 더 큰 걸까요? 한 번 더. 무릎 두 번 박수 두 번 돈 잡아.
그렇죠. 뭐 그 외에도 친구도 있고요. 맞아요. 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바가 있죠. 한번 그 소망을 힘껏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에 있는 만큼 힘껏 한번 외쳐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에너지를 나에게 불러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한 번씩 우리는 옛날을 추억하게 되죠. 회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았던 그 날들을 한번 회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회상 한 번씩 하시죠. 그래서 이 아주 옛날 노래 함께 부르시면서 그 옛날을 한번 회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한번 가볼까요? 아, 이 노래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아주 재밌어요. 어떤 노래냐고요? 이 노래요. 헤이, 아슈, 앵두, 나무, 처녀. 다들 처녀일 때가 있으셨잖아. 그죠? 그 시절 생각하면서 처녀 총각 때 생각하시면서 함께 불러봅니다. 앵두나무 우물가에 애동네 처녀 바람 났네. 물동이 호미차루 나도 몰래 내던지고 말만 들은 서울로 누굴 찾아서 누구도 이쁜이도 금순이도 담벼짐을 쌌다 내줬다. 아이고 지마자 좋구나. 우후, 이자 석유등 짠 사랑방에 애동네 총각 바람 났네. 올가을 풍년가에 장가들라 하였건만 진북강미 서울로 도망갔으니 아이고 봉돌이도 삼돌이도 담보짐을 쌌다 내줬다. 아이씨구 지말자 짠. 그런데 이건 좋은 게 아니지, 그치? 그냥 색시가 서울로 가버렸다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담보짐을 쌌대. 왜? 그 처녀가 그냥 서울로 가니까 서울 가면은 예쁜 처녀 가득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럴 수 있겠죠, 그쵸? 아, 그런데 아무튼 예전에는 서울에 올라오면 코베 간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어르신이 서울에 올라가고서는 처음으로 택시를 탔대잖아요.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밖에다 신발을 떡하니 벗어놓고서는 택시를 타시더래요. 어르신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방에 들어가려면 신발을 벗어야지 이러더래요. 모르시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있습니다. 그 어르신이 세상에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을 하셨는데 말이죠. 아니 세상에 요금이 7,000원이 나왔는데 3,500원만 주고 내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르신 7,000원 나왔어요. 7,000원 주셔야죠. 이랬더니 이 어르신 셈을 너무나 잘하는 어르신. 아이고 뭔 소리 하고 있어. 너도 타고 왔잖아. 이러더래. 너도 타고 왔잖아. 그러니까 반반 내야지. 아유 대단한 어르신이십니다. 대단한 어르신이에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왜 그럴까요? 그렇죠. 웃으시라고. 빵긋빵긋 좀 웃으시라고. 웃음은 돈 주고도 못 사는 그런 아주 엄청난 좋은 에너지를 마구마구 뿜어준단 말이죠. 여러분들 향미가 여러분들을 웃겨드리거든 무조건 어떻게 하시라고요. 이러고 웃으시라고요. 아셨죠? 그래야 여러분들 가정에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뭐가 핀다고요? 그렇죠. 웃음꽃. 꽃 중에 제일 예쁜 꽃이 무슨 꽃? 맞아요. 웃음꽃. 그래서 함께 불러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늘 웃음꽃이 피기를 바라면서 꽃이 핍니다. 헤이. 후. 아싸. 좋다. 자, 다 같이 흔들어 주세요. 오케이. 헤이 헤이. 슈 슈. 슈바 슈바. 핍니다 핍니다 사랑의 꽃이 핍니다. 좋다. 당신만 보면 메마른 가슴에 좋아 좋아 핍니다 꽃이 핍니다. 내 가슴에 꽃이 핍니다. 그렇죠. 아야.
봄, 여름, 가을, 겨울 피는 꽃보다 당신 얼굴에 피는 꽃이 더 좋아. 당신 만나 피는 꽃 사랑꽃이 장미보다도 동백보다도 나는 더 좋아. 힘차게 당신만 만나면 사랑의 꽃이 핍니다. 좋다. 돈! 아, 잘하셨어요. 좋다. 핍니다. 핍니다. 사랑의 꽃이 핍니다. 당신만 보면 메마른 가슴에 좋아 핍니다. 꽃이 핍니다. 내 가슴에 꽃이 핍니다.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 피는 꽃보다 당신 얼굴에 피는 꽃이 더 좋아. 당신 만나 피는 꽃 사랑꽃이 장미보다도 동백보다도 나는 더 좋아. 당신만 만나면 사랑의 꽃이 핍니다. 내 사랑의 꽃이 핍니다. 아싸! 네, 핍니다. 멋지게 우리 가슴에 사랑꽃이, 행복꽃이, 웃음꽃이 활짝 피기를 바라는 마음 담고 여러분들 저와 함께 신명나게 불러보신 거 맞죠? 그런데 행복, 사랑, 건강, 뭐 돈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요? 부모님? 아니라고요? 자식? 그렇죠. 부모님과 자식 중에 누가 더 소중할까요? 옛날 글에 보면 자식은 또 낳으면 되지만 부모님은 잃어버리면은 끝이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더 소중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요즘 사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요즘은 자식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한 지붕을 짓게 되면은 한 울타리를 갖게 되고 이러면 또 부모에게서 떠나 나오면 내 가정의 소중함을 또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네 인생살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사랑은 있으되 치사랑은 힘들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리사랑은 있으되 그런 것처럼. 그래서 참 그 부모에 대한 그 고마움을 우리가 늘 알고 살면 너무 좋은데 꼭 그 자리가 되어야만이 그 입장이 이해가 되니 참으로 인간은 사람은 참 어리석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젊은 친구들이 참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 가슴이 내 자식은 아니더라도 가슴 뿌듯하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저도 저희 아이가 한 번씩 저에게 감동을 줄 때면 아 자식 잘 낳았어 막 이런 마음이 듭니다. 마음 쓰리게 하면 어때요? 또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요즘 젊은 친구가 바로 부모에 대한 마음을 노래했어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남승민 씨가 지붕이라는 노래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노래를 만난 건 우리 남승민 씨가 테레비에서도 이 노래를 불렀지만 어느 날 테레비를 보는데 뉴스를 하더라고요. 근데 뉴스에 어떤 아픈 사연이 나왔었어요. 지금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은 그 사연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노래는 엄청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주 내리에 딱
박혀버린 거예요. 아, 이 아픈 마음들, 이런 마음들,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좀 치유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노래가 바로 남승민 씨의 지붕이라는 노래였어요. 지붕. 바로 이 지붕이라는 노래는 남승민 씨가 부모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한 바로 그런 노래라고 합니다. 어떤 가사를 가지고 있는지 저와 함께 오늘 이 노래 배워볼 거거든요. 부모에 대한 사랑, 누구에게나 다 있는 부모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한번 되새김질 하시면서 이 노래를 함께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기대를 갖고 설렘을 갖고 출발해볼까요? 다 같이 지붕 출발! 자, 제가 1절 불러보고요. 2절 여러분들 들으신 그대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준비! 돌아보면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아 입술 깨물고 달린다. 차 한 잔의 여유도 나에겐 배부른 사치일 뿐. 들풀처럼 모진 인생을 살지만 내 등을 토닥여주는 바람 한 점이 있어 그래도 살만한 세상인 거죠. 그 바람은 바로 당신 날 지켜주는 한 사람. 태양처럼 찬란한 내일을 만들어 가요. 천년만년 당신과 행복하게 살고파 서로를 지켜주면서 비가 와도 좋아요. 당신이 나의 지붕이니까. 2절 들으신 그대로 함께 해보시는 겁니다. 4분의 4박자예요. 한마디 안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자, 2절 가볼게요. 준비 다 같이요. 둘, 셋. 그 바람은 바로 당신. 둘, 셋. 난 지켜주는 한 사람. 둘세 태양처럼 찬란한 둘쿵 내일을 쉬고 만들어 가요. 둘세 천년만년 당신과 행복하게 살고파 서로 를 지켜주면서 비가 와도 좋아요. 당신이 나의 지붕이니까. 자, 이제 저와 함께 지붕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요, 김시원 작사, 이채운 작곡,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승민 씨, 노래를 너무나 잘하는 남승민 씨의 노래죠. 키는 F샵으로 공부하겠습니다. F샵으로 공부할게요.
말씀드렸듯이 이 노래는 부모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사랑, 감사 이런 마음을 담아서 표현한 노래라고 하네요. 이 노래를 배우시면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먼저 불러보고 바로 공부 들어가겠습니다. 준비! 돌아보면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아 입술 깨물고 달린다 둘 셋 차하차는 여유도 나에겐 배부른 사치일 뿐 우리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뒤에 가겠습니다. 자, 따단, 돌아, 묶어버리셔야 합니다. 16분음표가 이렇게 묶어져 있거든. 따단, 묶어버린다는 느낌으로 돌아, 돌아보면, 돌아보면, 그렇죠. 돌아보면, 따단, 면이 길어요. 그래서 돌아보면 하고 보면도 묶어버리는 거예요. 한 번 더 돌아보면, 숨 쉬고 그대로. 따단딴 그대로 그 다음 주저앉을 자 이렇게 8분음표가 묶여져 있거든 슬로우에서는 천천히 부르는 곡에서는 앉을 하나씩 찍고 간다라는 느낌으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저앉을 것 같아 하고 내려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돌아보면 그대로 주저앉아버릴 것 같대요. 지금 돌아온 길을 다시 가라 그럼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입술을 깨물고 달린다. 예. 나 잘해봐야지. 한 번 더 해보는 거야. 깨물고 달린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저도 있거든요. 입술을 깨문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공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술하고 하고 스탑 청지 느낌이에요. 입술 깨물고 재미없죠? 입술 깨물고 달린다, 린다. 그렇죠. 한 번 더. 입술 깨물고 달린다. 둘, 셋. 차한 잔의 여유도 나에겐 차한 바운스, 바운스로 공을 바운딩하듯 이렇게 밀어준다. 눌러주면 튕겨오는 힘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바운딩을 한다는 것은 그런 것처럼 소리를 누르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습성. 그래서 차한 차네 해 들어올리고 여유도 또 눌렀죠? 들리시죠? 여유도 스탑 청지 나에겐 나에겐 그렇죠. 차 한 잔의 여유도 나에게는 뭐라는 거예요? 배부른 사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부른 사치일 뿐 하고 올려주시면 돼요. 배부른 사치일 뿐 자, 거기까지 가볼까요? 준비 둘, 셋 돌아보면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아 오, 입술 깨물고 달린다 차한잔을 여유도 나에겐 배부른 사치일 뿐 그렇죠. 한 번 더 갈게요. 준비 둘, 셋, 호 돌아보면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아 입술 깨물고 달린다 둘, 셋 차한 잔의 여유도 나에겐 배부른 사치일 뿐 올려주고 그 다음 들풀처럼 멍진 인생을 살지만 내 등을 토닥여주는 바람 한청 있어 그래도 살만한 세상인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 노래 서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아, 서론의 A와 그 다음 A-A- 부분 봅니다. 들풀처럼 따단 따단 그렇죠. 앞이랑 똑같죠 진행이. 들풀처럼 그 다음 모진 모진 그 들풀처럼 모질었던 나의 인생을 살지만 그래도 내 등을 토닥여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볼까요? 들풀처럼 모진 모 예령 음을 주면서 모진 그 다음 인생을 인생을 따단 살지만 살지만 따단단 그렇죠? 묶어주셔야 돼요. 내 등을 토닥여주는 그렇죠? 주가 반박자 반박자에 붙임줄이 걸쳐져 있으니 한 박자로 끌고 가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 등을 토닥여주는 그렇죠? 그 다음 바람 한 점 있어 그래도 숨 쉬고 살만한 세상인 거죠. 그렇죠. 여기가 달라요. 살만한 세상인 거죠. 거죠. 거가 길기 때문에 거죠. 살짝 눌러서 바운스 거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어요. 거기까지 불러보자고요. 준비. 둘, 셋. 들풀처럼 멋진 인생을 살지만 내 등을 토닥여주는 둘, 셋 바람 한 점 있어 그래도 살만한 세상인 거죠. 자, 한 번 더 갈게요. 둘, 셋 들풀처럼 멋진 인생을 살지만 내 등을 토닥여주는 둘, 셋 바람 한 점이 있어 그래도 살만한 세상인 거죠. 자, 그 다음 갈게요. 그 바람은 바로 당신 둘, 셋 날 지켜주는 한 사람 둘, 셋 태양처럼 찬란한 둘, 셋 내일을 만들어 가요. 이 노래는 기승전결이 아주 뚜렷한 노래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노래의 본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바람은 바로 당신. 그렇죠. 어떤 바람이 당신이라고요? 바람 한 점이 있어서 너무나 힘들 때는 그래도 그 바람 때문에 살만한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바람은 바로 당신. 그 당신이 누굴까요? 맞아요. 부모님. 예, 부모님을 이야기한 거죠. 우리 승민 씨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바람 은 바로 당신 둘 셋 날 지켜주는 한 사람 따단 주는 는이 길어요. 주는 그 다음에 한에다 바운스 한 사람 둘 셋 태양처럼 찬란한 그렇죠. 똑같죠. 내일을 딴딴 찝으라 그랬어요. 내일을 자, 태양처럼 찬란한 뭐를 내일을 만들어가요. 누가 있으니 힘을 낸다고요? 부모님이 있어서 힘내요. 바로 그 얘기예요. 내일을 숨 꿰시고 만들어가요. 그렇죠. 자, 여기가 이 노래의 고음인 절정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 여기서 잘하셔야 돼요. 만약에 만 이렇게 결정을 하셨으면 만들어가요 이렇게 부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마 안으로 벌려놓으셔야 돼요. 바운스 받아서 바운스를 받는다는 것은 소리가 벌려진다는 거거든요. 마 안으로. 그래서 마 만들어가요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만들어가요 가 올려놓고 가요 가사만 붙여요. 가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함께 곡이 한번 불러볼게요. 준비 본론입니다. 둘, 셋, 헤이. 그 바람
하루 당신 둘 셋 날 지켜주는 한 사람 둘 셋 태양처럼 찬란한 둘 셋 내일을 꼭 만들어 가요. 그 바람은 바로 당신 둘 셋 날 지켜주는 한 사람 둘 셋 태양처럼 찬란한 둘 셋 내일을 만들어 가요. 천년만년 당신과 행복하게 살고파 서로를 지켜주면서 둘셋 비가 와도 좋아요 당신이 나의 지붕이니까 여기까지가 이 노래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결론 천년만년 당신과 자 똑같은 진행이죠. 따단 따단 천년만년 당신과 그 다음 행복하게 살고파 툭 내려놓고 서로를 지켜주면서 천년만년 누구와 부모님과 살고 싶어요. 당신을 서로가 우리가 서로 지켜주면서 그러나 부모님은 순서대로 간다면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이 대목을 부르면서 제 마음과 참 그 승민 씨의 마음이 똑같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저도 어릴 적 부모님이 절대로 제 곁을 떠날 거란 생각을 못했어요. 죽음이라는 자체를 생각을 못하죠. 그런데 어느덧 아버지가 가시고 또 엄마가 가시고 이러고 나니까 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가는 거구나라는 그 불변의 법칙, 원칙 이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더라고요. 예, 변하지 않는 법칙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간다는 거잖아요. 태어난다는 거, 늙는다는 거. 그렇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더 멋있게 살아야 합니다. 예, 그래서 부모님과 오래도록 살고 싶은 그 승민 씨의 마음을 그대로 녹아있는 부분이에요. 서로를 지켜주면서 서로를 지켜주면서 말이죠. 자, 비가 와도 좋아요. 당신이 그렇죠. 비가 와도 힘겨움이 와도 괜찮아요. 당신이 내 곁엔 부모님이 계시니까요. 당신이 나의 지붕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의 그 비 맞음을 가려주실 거니까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비가 와도 좋아요. 당신이 그다음 나의 지붕. 살짝 스탑 정지하셔도 되고 호흡이 딸리면 숨 쉬셔도 돼요. 이니까 이니까 니까 니까 그렇죠. 바운스 살짝 받을게요. 이니까 자 거기까지 함께 우리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둘 셋 천년만년 당신과 행복하게 살고파 서로 를 지켜주면서 둘 셋 비가 와도 좋아요 당신이 나의 지붕이니까 자 한 번 더 갈게요 둘 셋 천년만년 당신과 행복하게 살고파 서로 를 지켜주면서 비가 와도 좋아요 당신이 나의 지붕이니까 그렇죠? 자, 2절 여러분들 함께 해보십니다. 준비 하고 하나 둘 셋 호
그 바람은 바로 당신 둘세 날 지켜주는 한 사람 둘세 태양처럼 찬란한 둘 호 내일을 숨 쉬고요 만들어 가요 둘 호 천년만년 당신과 행복하게 살고파 서로를 지켜주면서 둘세 비가 와도 좋아요 당신이 나의 지붕이니까 자, 이 마지막 엔딩 부분입니다. 나의 지붕 이 부분 살짝 애매모호한 소리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지붕 숨 쉬고 이니까 다시 한번 나의 지붕이니까 그렇죠. 거기 한번 불러볼게요. 나의 당신이 홉 나의 지붕이니까 자 한 번 더 할까요? 나의 지붕이니까 당신이 나의 지붕이니까 여러분들 잘하셨어요. 박수. 잘하셨어요. 자 이제 저와 함께 지붕이라는 노래 여러분들의 부모님 생각하시면서 아, 나에게 부모가 어떤 존재였는지 또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가슴에 담으면서 이 노래를 좀 애잔하게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승민 씨의 지붕 함께 배웠는데요. 우리 한번 멋지게 불러봐 주시는 거예요. 감성 있게 불러봐 주세요. 진정성 있게 가보겠습니다. 출발! 돌아보면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아 입술 깨물고 달린다 차차는 여유도 나에겐 배부른 사치일 뿐 들풀처럼 모진 인생을 살지만 내 등을 토닥여주는 바람 한 점이 있어 그래도 살만한 세상인 거죠 그 바람은 바로 당신 날 지켜주는 한 사람 태양처럼 찬란한 내일을 만들어 가요 천년만년 당신과 행복하게 살고파 서로를 지켜주면서 비가 와도 좋아요 당신이 나의 지붕이니까
사랑은 바로 당신. 날 지켜주는 한 사람. 태양처럼 찬란한 내일을 만들어 가요. 천년만년 당신과 행복하게 살고파 서로를 지켜주면서 비가 와도 좋아요. 당신이 나의 집이니까. 네, 여러분들 행복하셨습니까? 즐거우셨어요? 조금 뭔가 감동이 찡하고 오셨어요. 저도 이 노래를 부를 때면 못다한 효에 대한 그런 아픔이 살짝 스며드는 거 보면 자식은 불효자가 맞는가 봅니다. 네, 부모가 하는 것에 10분의 1만 하여도 효자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하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위치에 계시나요? 만약에 지금 부모님께서 현존에 계신다면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어요. 안부 전화 드리고요. 또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몇 번 물어본다고 그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어떻게요 잘 들어주실 수 있는 그냥 들어만 주셔도 우리 부모들은 또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자식을 잘 키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자체만으로도 힐링한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금만 부모에 대한 효 실천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의 방송이 끝나고 나면 바로 부모님께 전화 다이얼 한번 돌리시는 거예요. 여보세요, 엄마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저는 전화를 하자니 다 저 하늘나라에 계시네요. 있을 때 잘해야 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이번 한 주 감사의 마음을 되새김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그런 따스따스한 그런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실버ITV 팡팡 노래교실의 김양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I love you.